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TV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른 비만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른 비만에 대해서 알아봤죠. 마른 비만은 정상 체중 그리고 BMI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많이 나와서 내장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른 비만의 문제는 본인이 정상 체중, 정상 BMI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사 질환이라든지 다른 성인병에 대해서 위험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건강검진 같은 데서 마른 비만으로 나왔다. 그리고 정상 체중이고 BMI도 정상인데 근육량이 적고 내장 비만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 방송 열심히 봐주시고요. 마른 비만을 꼭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글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른 비만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른 비만의 관리 방법 첫 번째는요, 체중이나 체지방이 정상이라고 절대 안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외모나 몸매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시다 보면요, 체중이나 BMI만 보고 나는 정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체성분 검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근육량이나 체지방량을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중이 정상이라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기적인 성인병, 대사질환 검사를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마른 비만은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고요산혈증, 통풍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이러한 혈액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물론 건강검진에서도 하고 있지만 당화혈색소라든지 뭐 비타민 D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강검진에서 잘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인병에 대한 부분을 꼭 인근 의원에 방문을 하셔서 성인병에 대한 대사질환에 대한 부분을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규칙한 생활습관, 불규칙한 수면습관이 복부 비만을 일으킨다는 보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을 먹고 점심, 저녁은 몇 시에 먹고 몇 시에 주무신다. 특히 잠자는 시간은 12시부터 4시까지는 꼭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맞춰 달라는 것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술, 담배, 야식을 금지하자는 거예요. 아, 술과 담배, 야식은요, 복부 비만의 주 원인입니다. 특히 담배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담배 피시는 분들인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담배가요, 일정 정도 입맛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요,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술과 담배, 야식은요, 정말 안 좋은 삼총사예요. 이런 부분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제 이전 유튜브에서 많이 다뤘죠. 간헐적 단식은요,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시켜서 내장 비만, 복부 비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마른 비만에 매우 중요합니다. 12시간 공복을 한번 해보시고요, 성공하셨다면 14시간 공복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점점 늘려가시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 복부 비만, 마른 비만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중요한 운동입니다. 모든 비만 치료에 있어서 운동은 중요하죠. 그런데 마른 비만에 있어서는요, 조금 달라요. 마른 비만은요, 목표를 체중 감량이 아니라 체지방률을 낮추는 데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량을 잘 보셔야 돼요. 근육량을 올리는데 운동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규칙적인 운동을 꼭 해주십시오. 유산소 운동 하시고 마지막에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신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하시고요. 근력 운동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꼭 상의를 하셔서 본인에 맞는 근력을 꼭 키우시길 바랍니다. 근육이 적으면요, 마른 비만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요, 공복 운동이 빈속에 운동하시는 것이요,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른 비만에 있어서는요, 공복의 운동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공복 시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요, 근육을 자꾸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마른 비만이라고 나오신 분들은요, 근력 운동을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 너무 심한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시는 것은 좀 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식사예요. 식사만큼 중요한 거 없죠. 우리가 마른 비만에서 마른 비만 일어난 원인도 그렇고요, 잘못된 식사 방법,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이 가장 큰 마른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 치료를 위한 식사의 대원칙은요,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 그리고 정제탄수화물의 극한 제한,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단백질을 한번 알아볼게요. 단백질은요, 닭고기, 생선의 흰살, 콩과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돼요. 단백질은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서요, 과자 같은 간식을 먹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근육량 증가에도 도움을 줘서 기초대사량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섭취가 마른 비만 치료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제탄수화물요, 우리가 정말 사악한 정제탄수화물, 면이라든지 빵, 그리고 떡 이런 것도 상당히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제탄수화물은요, 인슐린 분비를 갑작스럽고 강하게 자극을 해서요, 복부비만, 내장비만을 일으키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마른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정제탄수화물 줄이라는 것 꼭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른 비만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만 치료만 24년,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리 이진복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